네, KB증권의 이제 별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올림픽의 김효진 연구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입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도 저와 함께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와 함께 쭉 또 거시경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오늘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일단 주제를 지난 주에는 네. 제가 그 1930년대 뉴딜 정책 이야기를 막 쭉 해드리면서 네. 1930년대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을 보니 몇 단계고 향후에 보니 이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 3R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고 리커버랑 그 다음에 맞습니다. 자, 있었죠. 네.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 네. 퀴즈로 할 거 그랬네요. 네. 요 세 가지 이렇게 쭉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말씀드릴 건 5월 4일 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셨을 것 같은데, 네. 며칠 있더라? 아까 세봤는데, 뭐 한 7, 8일 되는 것 같아요. 아, 제대로 쉬면?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한 목, 금, 토, 일, 월, 화, 수요일날 출근하니까 6일이나 쉬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6일 동안에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지 될까. 그리고 이제 꼭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닌데 네. 5월에는 좀 이제부터는 좀 경제를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될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아주 시의적절하게 뭐 남들 다 하는 뭐 세린메 이런 건 얘기 안 하실 거죠? 5월에 팔아라 이런 거? 네, 이런 건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저 김효진 연구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네, 그런 거 안 하세요. 10월에 사라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네. 4월하고 5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차이가 뭐냐면 이제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저희 이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계속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미국의 일부주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산업을 제외하면 저희 네. 아마 최근에 락다운이란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봉쇄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은 제가 미국이랑 유럽에 그냥 그 사람이 없는 사진은 봤는데 네. 거기 안 살아서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소비도 급감 그다음에 생산도 급감,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위축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경제를 너무 많이 깎아먹고 사람들이 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계에 언제쯤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를 네. 한 1, 2주 정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 언제 다시 네. 경제 활동을 재개하느냐. 일단 우리나라는 네. 5월 5일 다음에 2주 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가봐야지 알죠.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이게 뭐 보건의학자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그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정부에서는 경제를 또 너무 많이 깎아먹을 수도 없고 뭔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어느 식으로 하면 가장 좀 의학적으로도 괜찮으면서도 경제를 더 꺼뜨리지 않을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들은 대충 5월 중순 정도면은 네. 아주 정상화까지는 못해도 아주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그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5월 중순쯤에는 락다운 조치들이 조금씩 이렇게 완화가 될지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 세계가요. 전 그런데 세계가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락다운의 강도가 국가별로 있거든요. 네. 이거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어떻게 계량화를 해서 숫자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별로. 얼마나 강력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 어떤 나라는 정말로 고강도 어떤 나라는 좀 덜하고 덜하고 근데 한국이랑 중국은 거의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어디가 상황이거든요. 어디가 좀 높습니까? 인도요. 인도가 높아요? 인도는 아마 그 돌아다닌 사진도 보셨을 텐데 아 이렇게 막 산 패는 거? 그게 뭐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인디아가 가장 강하고요.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 일부들도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재개할지가 네.
재개를 정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개를 했을 경우에 좀 부작용은 없을지 이게 5월에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네. 그리고 저희 다 하나 개인 인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5월에 이제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 이제 정부의 부양책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렇게 쭉 드렸는데 어떤 정책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5월에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추가될 정책들? 추가가 어떻게 좀 정책이 될까? 정책이 어떤 게 발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5월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선진국의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또 다른 G2인 중국마저도 수요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유가는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10불에서 20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신흥국들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월에 좀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예, 아르헨티나는 또 디폴트를 9번째로 낸다던데 그럼 아르헨티나만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어떤가 그리고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요거를 좀 하나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경제 쪽에 워낙 이제 넓은 지식이 또 있으시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정 차장이랑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뭐 경기가 좋아지면 립스틱이 잘 팔린다. 아, 립스틱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팔린다. 네, 불황에. 그리고 뭐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뭐 네. 남자 양복이 뭐 안 팔린다 등등의 그런 속설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입증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하기 좋은 편들이에요? 아마 뭐 한 IMF 때 뭐 90년대 후반? 네. 이럴 때는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뉴스로 본 거는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네네. 아까 남성복 네. 이야기 하시길래 저기 앉아가지고 막 웃었는데 요즘은 근데 맞나요? 그루밍족? 남자들 막 꾸미는 예, 예, 예. 예전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지금 해보면 네. 예전보다는 좀 덜 민감하지 않을까? 들으면서 아까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분은 아니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원래 하던 얘기로 네. 다시 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용어도 생소한 락다운입니다. 락다운. 네, 이게 봉쇄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락다운 조치를 언제 해제하는지 그리고 해제를 할 수는 있는 건지. 우리 저 김효진 연구원님은 저 게임 같은 건 안 하시죠? 네, 제 게임 안 하죠. 게임 안 하시죠. 저도 뭐 잘은 안 하는데 네.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습니다. 예. 네. 뭔지 알아요.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거기 보면 그 고스트라는 테란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겨누고 딱 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얼어버리거든요. 그거 락다운이라고 써 있어요. 너 락다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락다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락다운 조치가 어떻게 받아야 되지? 네, 락다운 조치가 가장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좀 이거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숫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뭐 유럽은 못 돌아다니는 나라도 있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곤봉 같은 걸로 무력 진압 같은 것도 하더랍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사진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기는 해도 한국만 해도요. 그 뭐지?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람하고 대구에 계신 분하고는 체감은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떠올려 보면은 네. 뭔가 우리가 그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통계가 막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숫자도 감이 이렇게 확 오지는 않고 그러면 못 돌아다니면은 경제활동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 네. 소비는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몇 프로 깎인다고 해야 될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모아져서 기업의 매출이 되고 이익이 되고 GDP 성장률이 되는 네네네네네. 건데 감이 안 와서 사실은 지금까지 계산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그 선언을 한 지도 한 한 달 반, 40일, 45일, 5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늦게 건너간 늦게 시작한 걸로 분류되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심리 꺾인 거 말고요. 네. 실물 지표, 그러니까 네. 소비, 생산 이런 실물 경제 활동이 들어간 지표가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월 중순부터 미국은 대부분 여기 주에서 락다운을 했다, 저기에서 봉쇄를 했다 이렇게 막 발표를 네네네. 했거든요. 그러면 3월 경제 지표는 보름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얘네는 보름을 락다운을 했는데 지표가 요만큼 꺾였으니까 그러면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제가 깎아먹는 거는 한 이 정도라고 계산을 이렇게 러프하게 할 수 있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 팀 동료가 계산을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네, 했고요. 이거 뭐 어디 저 신문에서 보고하신 게 아니고 네네네. 직접 이 팀에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의 변수를 넣었어요. 첫 번째 변수는 강도. 제가 아까 옥스포드 대학교 이야기도 드렸지만 네. 어떤 나라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국가들이 또 있을 테고요. 한국처럼 재택근무도 일부 회사들만 하는 나라가 있을 테니까 네. 강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기, 며칠을 했는지, 기간, 며칠을 했는지를 넣었고요. 범위는 한국은 뭐 도별로 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지만 네.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뉴욕은 뭐 어떻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수를 넣어서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에 러프하게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해봤더니 숫자가 사실은 되게 커요.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든 한국이든 네. 이 나라들일 경우에 일주일 락다운을 하면 네. 연간 GDP 성장률이 0.6에서 0.8% 포인트나 깎여요. 되게 심하죠. 일주일 락다운에 0.6에서 0.7이 깎인다고요? 네, 0.8이. 그러면 4주 락다운을 하면 네. 한 2.5가 깎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IMF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했는데 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올해 -3% 했거든요. 네. 3% 했는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터져서 막 난리 난다 그랬어. 뭐 경제 막 다 망했다 그랬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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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제가 소수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6인가 그랬어요. 뭐가요? 2008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6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큰 거 아닌가? 네, 근데 올해는 네. -3%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으실 때 너무 큰 거야. 2008년에도 막 그 난리를 쳤는데 네. 지금이 더 커요? 왜냐면 못 돌아다녀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IMF가 왜 그런 숫자를 냈을까?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30%까지 예상하는 데가 있거든요. 에? GDP 성장률이 저희 보통 어디가 몇 프로요? 미국이요. 마이너스 몇 프로요? 30%. 뭐 전기비 연율이긴 한데 지금 컨센서스가 그래요. -30%요? 네. 왜냐하면 3월 중순부터 해서 미국이요? 5월 중순까지 하면 두 달 놀잖아요. 아, 이거 실감이 안 나네. 네. 그래서 네. 돌아서 놓고 보면 3월 초, 2월 말, 3월 초부터 증시가 막 급락을 했죠. 그때 네. 막 하루에 10%씩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HTS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특히 미국은 이제 미국 회사들이 미국을 제일 잘 전망한다라는 가정하에 아. 2분기 뭐 실업률은 뭐 두 자릿대, 15% 20% 올라간다. GDP 성장률은 -20% 30% 깎인다. 네, 네, 네. 그럼 저도 같이 경제를 보지만 이 숫자가 너무 큰데? 하긴 그러고 보니까 유가가 -40%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네. 그렇죠. 무엇을 네. 상상하든 그 이상을 주는 네, 시기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숫자들을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이러한 거를 가정을 해서 숫자를 내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전망을 했겠어요. 이러한 고민해서 숫자를 냈겠지만 숫자가 너무 커서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될, 그 신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되게 가시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 KB증권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 그게 연환산이죠, 그건? 네네네. 네. 4분의 1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네. 47에 28이니까 -50은 아니 -5%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숫자들이긴 하죠. 이거 주식에 당연히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영이 근데 사실은 이미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들이 한 3주 정도부터 해서 꽤나 가파르게 다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요정, 그러니까 정도는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러프하게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30% 정도 뭐 예를 들어 매출이 까진다고 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계산을 해나가면서 아마 주식을 더 산 분들이 많으니 주가가 올랐지 않았을까. 주식이 제가 아마 예전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을 것 같은데 경제가 저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경제가 미리 사인을 줘요. 우리 다 경제가 다 왔다. 이제 하강 국면에 대비를 해라. 어떤 사인들이에요 그게? 그때 제가 강하게 얘기 들었던 게 아마 실업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위에서 실업률이 먼저 꺾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줄어들 테니 하강에 대비하라라는 사인을 주는데 네네네. 주가가 팍 급락해서 올라올 때는 아직 경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도 주식은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경제가 미끄러질 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주가가 내려, 그러니까 바닥 잡고, 주식에 바닥 잡고 올라올 때는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는 3분기 초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막 마이너스 막 몇십 프로, 10% 20% 잘 나와야 뭐 단자리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금융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를 막 계산을 한 이유가 그러면 5월 중순부터 많은 기업, 많은 국가들이 사회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네.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서는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안 하면은 더 연장이 되거나 네. 락다운 조치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싱가포르 사례들을 많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괜찮은 줄 알고 해제를 했는데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산을 할 수 있냐. 이제는 우리가 아주 정말로 정확한 계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전망을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가 저한테는 물론 되게 중요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뭐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만큼의 충격이 있을 때 매출은 한 요 정도 타격이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됐으니까 싼 것 같다.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싸지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판단하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거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3월 초로 돌아가면 막 봉쇄를 한대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락다운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깎일지 모를 때 투자자,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약간 그냥 야, 잘 모르겠다 팔아라 이런 콜이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락다운 조치가 좀 해제가 되고 감염자 수도 안 늘어서 다시 정상 상황으로 점차 돌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 3월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다시 주가가 막 하루에 막 10%씩 막 빠지냐 저는 그렇진 않을 거다. 아, 그렇습니까? 하락은 할 수 있죠.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반등하기도 다시 했고 다시 재유행 되더라도 재유행 되면 타격은 있죠. 이제 좀 잠잠한가 했더니 다시 시작이야 이러면서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3월 말과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그러면 몇 프로의 타격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약간 적정 가격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하락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네. 유럽 국가가 기간도 지금 가장 좀 길게 락다운 조치를 하고 있고 강도도 강하고 그래서 국가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프랑스는 연간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 거의 7% 정도 7%포인트 가까이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7%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네. 한 2% 유럽은 2%나 1%대 네. 성장을 하니까 2% 원래 성장을 했으면 네, 네, 네.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네. 유럽, 미국 뭐 지금 네, 유럽, 미국, 중국 정도의 순서이고 한국이랑 일본은 네. 일본은 최근에 좀 상황이 좀 악화돼서 또 이것도 바뀌어야 될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네. 1.8%포인트 마이너스 1.8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한국하고 일본이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 디스턴스에 그 정도에서 네. 그래도 저희 뭐고 이렇게 스탑된 거는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예, 뭐 공장을 꺼라 네. 뭐 이런 정부의 조치가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마다 되게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럼 우리 희망회로입니다만 또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잘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국가의 분류는 선진국인데 네. 증시는 신흥 증시 있잖아요. 네네네. 신흥 증시 중에서는 사실 그래서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아, 네. 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우리는 꽤 많이 그래도 오른 편이죠 우리나라 주식이. 네. 그래서 그 배경에는 뭐 한국이 되게 의료 강국이라더라, 코로나도 빨리 좀 안정을 찾았다더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전망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저희 KB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0.4%. 하거든요. 네. 오. 그럼 이제 IMF 같은 데서 보아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네. 훨씬 높아요. 마이너스를 전망을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상대적 선방이랄까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희망회로를 또 한번 돌려보면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비교적 조금 더 좋은 건데 그럴 때 우리 증시에 전 세계의 돈들이 몰릴 가능성은 높진 않군요. 표정 보니까. 희망해 봅니다. 네. 아, 희망만 네. 해볼까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빠질 때는 네.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빼가더라고요. 네네네. 이번에도 그랬지만. 네. 근데 이게 좀 두려움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누가 더 낫나. 그렇죠. 그럴 때는 한국이 눈에 들어올, 아직은 외국인들이 주식은, 채권은 좀 사고 있지만, 주식은 사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한국이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희망을 해보긴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네. 뭐 그래서 5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중순에 이 락다운 조치를 해제하는지, 할 수는 있을지. 네. 이게 5월에는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이러저러한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플로우가 그랬듯이, 이게 5월 중순부터는 경제가 좋아집니다! 라고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네. 어디는 뭐 언제까지 뭐 연장, 그 락다운 조치를 연장했다더라. 뭐 어디, 언제부터는 네네. 좀 해제를 한다더라. 이게 뉴스가 요즘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5월 중순에 많이 모여있거든요. 5월 초 중순에. 네. 네. 그것보다 더 밀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해제를 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저도 조금 덜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감염자 수를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 맞아요. 것 같아요. 명명이 잘 몰라요. 네, 좀 증가율이 네. 이렇게 둔화됐다고 하기도 하고 네. 한국도 이제 한 자리로 낮아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데 락다운 조치를 해제하고 나서 다시 좀 스물스물 늘지는 않는지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거를 5월 중순, 하순, 뭐 6월 초까지도 또 잠복기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마 3월에 그 확산만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때는 뭐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도 국가별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봉쇄 조치로 효과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못 잡진 않았잖아요. 통제 불능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시 집으로 조치를 하며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금융시장의 혼란 같은 3월보다는 훨씬 좀 적지 않을까 저희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행하더라도 W자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두 번째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첫 번째 오목하게 들어간 네. 부분보다는 더 위에 있을 네. 가능성이 높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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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혹시 지금 만약에 쭉 이 상황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아지면 지금은 이제 V자형 반등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각도가 꽤 요 며칠은 이렇게 증가가 좀 아주 이렇게 완만하게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내려갔다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각도가 좀 죽었다고 해야 돼. 각도가 이제 낮아졌거든요. 네. 좀 더디게 올라가고 있고 루트형으로 갈까요? 그러면 루트?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국가별로 좀 다르지만 하락한 것의 절반 이상 혹은 70% 가까이 이미 다 메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나?
재확산의 위험은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5월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5월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5월에는 경제활동 재개를 할 수 있을지, 네. 재확산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남들보다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뉴스만 보고는 조금 어려운데. 아니면 그냥 계속 나와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재확산되는지가 사실은 가장 좀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시나리오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아마 자고 일어나시면 외신들에서 되게 그림까지 예쁘게 착착착 내보내거든요. 아, 미국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미국의 확산도 중요하고요. 유럽의 확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각국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얼마나 내놓을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각국의 부양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 드렸기도 했고요. 한 3주 정도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나와 있고 저게 나와 있고 막 아침에 정리하기 좀 힘든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나올 게 꽤 많이 나왔군요. 네,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기업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냈는데 이것들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이 한도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3천억 달러, 얘는 5천억 달러 이렇게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소진된 것들이 있어요. 뭐 2주 만에 돈을 다 쓰고 재정이 소진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늘려주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진짜. 투자를 해서 그래야 사람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뉴딜도 결국은 회복이 되더라. 인프라 그냥 인프라 아니고 5G 인프라.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아직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릴리프 구제 단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주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릴리프에 집중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락다운 조치 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돼서 이 인프라 관련된 정책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저희가 쉬는 동안 나올지 그리고 이 락다운 조치를 해제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괜찮아.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 이제 후속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때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나 뭐 은행에서 돈을 막 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막 풀게 되면 결국 이게 금융기관 통해서 어쨌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금융주들 괜찮습니까? 아닌가? 저는 별로? 아, 최근에 저희도 금융주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환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안타깝게도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대출 증가율은 막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은행 측면에서의 손실이 있진 않을까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은행주들이 제가 알기에는 좀 많이 가격이 싸져 있다고 들었어요.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나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달러하고 신흥국 불안. 달러와 신흥국 불안. 네, 요게 두 개는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흥국이 불안하면 선진국은 약간 기축 동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이제 막 찍어서 자국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힘들이 있고 재정 여력도 있고 국채를 찍어내면 또 외국에서 와서 사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GDP 대비 뭐 10%, 20%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해요. 그런데 신흥국은 괜히 돈을 많이 풀었다가 대외 신인도라고 저희는 하긴 한데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막 돈 막 찍어내 저건 못 믿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재정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원자재를 그렇겠죠. 수출하든지 뭔가 들여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든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선진국 제가 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이긴 하지만 뭐 마이너스 30%로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막 20%, 30%씩 막 꺾이니까 수출도 당연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그러니까 뭐 미국 혼자 그랬으면 유럽에도 좀 수출하고 중국에도 좀 수출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너무 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요가 급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수요
급감. 네. 그리고 유가 하락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원자재, 특히 원유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최근에 괜찮은 거냐. 이러다가 또 멕시코 너무 뭐 이런데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들이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네, 네. 이런 국가들입니다. 아, 요 나라들이 만약에 좀 흔들흔들한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주식이 좀 안 좋죠. 네,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네. 디폴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채권을 제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원금이나 이자를 못 주면 그게 디폴트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좀 못 줬어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라고 좀 그러죠. 채권자, 네, 채권자와 나 이번에 이자 못 줄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좀 협상을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되게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돈을 못 주는 상황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 예전 같았으면 아르헨티나 그래도 남미, 뭐 칠레, 또 뭐 브라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9번째 디폴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례가 습관적 디폴트 좀 전례가 많아요. 아. 그래서 빚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량에서 빚이 적은 게 아니라 잘 안 구워줘요. 아, 다른 나라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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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빚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 정도는 이렇게 주변에 막 확산된달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얘네 세 개는 되게 큰 그렇죠.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중 이 세 국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경제가 안 좋은 것을 넘어서서 뭐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하지? 너무 큰 일인데라고 네. 사람들이 최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어떻게 이 국가들의 불안함을 보냐면 그냥 일별로는 주식도 보고 환율도 보고 CDS 프리미엄,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것도 보고요. 신용부도 스와프. 네. 그리고 이 국가들의 대외 건전성 이런 거 볼 때는 대외 부채를 GDP 대비 얼마나 많은가. 외환 보유액은 많이 쌓아놓았는가 이런 거를 보거든요. 네. 보는데 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신흥국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남미의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대부분 동유럽 국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예전에 비해서 달러 빚의 비중은 줄이고요. 외환 보유액은 쭉 늘려서 쌓았어요. 아,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우리도 그랬지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10년 단위로 뭐 2000년, 2010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외 건전성은 꽤나 좋아진 거는 대부분의 사실입니다. 나라들이.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사실 막 하루긴 하지만 마이너스 유가도 보고 네. 이러던 상황에서는 브라질이 괜찮을 수 있겠냐? 저 유가가 저런데 아니면 러시아가 괜찮을 수 있겠냐? 네. 환율이 달러랑 패그되어 있긴 하지만 사우디 뭐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안감은 있지만 적은 것이 보니까 이렇게 아주 체질 개선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외환 보유액도 쌓아놓고 부채 구조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단기 부채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부채 구조도 좀 장기화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갚아야 되면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좀 장기화를 해놓고 달러 빚의 비중도 좀 줄여놓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놓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인데 신흥국은 수출을 해서 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얘네가 괜찮겠냐라고 하면 많이 불안감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황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네. 환율이나 주가로 보면 다 뭐 선진국의 이렇게 주가에 아까 저희 루트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부진하긴 해요. 지금? 네, 그런데 환율도 그렇고 뭐 주가도 그렇고 미국 주가는 막 반등하는데 이 러시아, 브라질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같이 이렇게 반등은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위험자산 랠리에서 소외됐냐 그렇지는 않고 언더퍼포밍이랄까요 좀 덜 좋은 수준 각도가 좀 낮고 네, 이제 그런 수준이고 굳이 국가별로 좀 위험도를 꼽아보자면
멕시코가 좀 체크는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멕시코에 아마 직접 투자를 하신 분 정말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멕시코가 미국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투자도 되게 미국의 공장도 많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투자도 많이 받고 멕시코 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일해서 송금하는 게 그 나라의 자본 수주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저 자동차 공장도 하나 멕시코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미국 전체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80%가 미국 수출이에요. 대미 수출.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하고 그리면 똑같이 가요. 아, 네, 그러니까 통만 다르고요. 꼭 똑같이 가는데 미국도 올해 한 마이너스 2-3% 이렇게 성장이 감소 위축되는 거죠.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멕시코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왜 멕시코 이야기 드리냐면 양쪽이 다 괴롭히고 있거든요. 미국 한쪽에서는 미국의 수요 위축이 멕시코를 괴롭히고 있고 멕시코도 페멕스라고 해서 국영 석유 기업이 있어요. 막 신용등급 강등됐다 막 이러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을 거여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 페멕스가 지원이 아니라 재정 수입의 20% 정도를 페멕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또 하나 멕시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 선진국의 수요 급감 그리고 한쪽에는 유가 급락 및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되게 교집합처럼 만난 게 지금 멕시코. 그 멕시코 같은데 만약에 이제 채권을 제가 샀어요. 네. 근데 멕시코가 저 디폴트 선언합니다. 그럼 제 채권은 저 휴지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되겠구나. 보통은 이제 아르헨티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채권단을 구성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페멕스 채권 들고 있는 분 계시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도 좀 투자를 많이 한 뭐 블랙록 이런 자산운용사들 주로 해서 몇 명은 아니죠. 몇 회사들이 모여서 정부하고 자 어떡할까 합의를 할까 말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하긴 하더라고요. 디폴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 디폴트, 그러니까 사실상 디폴트이지만 완전 디폴트는 아니고 이제 며칠 이자는 못 줬지만 줄 거인 단계에 잠깐 빠져 있다면 저희가 뭐. 일시적 디폴트, 기술적 디폴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는 또 뭐 집을 유예 안 주는 건 아닌데 나중에 줄게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했다 이런 것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잘 들어가면 지금 막 그 금리 막 저 채권 금리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잘 들어가는 건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하긴 너무 좀 위험하다 이런 거죠?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환율이. 지금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월 초 대비 3월에 유가가 막 급락했으니까 신흥국 통화들도 원달러도 막 1300원 갈 때 그때요. 신흥국 특히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 환율이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한 2주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환율이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대표적인 게 아마 신흥국 특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원자재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채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저는 또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멕시코가 가장 멕시코가 디폴트가 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드리려던 게 아니고 선진국의 수요 급감과 이제 유가 급락이란 이 두 개가 가장 교집합처럼 만나 있는 것이 멕시코라는 국가 이게 특이한 국가가 되었으니 멕시코 주가나 환율은 이렇게 다른 거 보실 때 좀 괜찮나 아니면은 다른 애들은 좀 괜찮던데 얘는 계속 부진하네 이런 거 정도 체크하시면. 아마 신흥국 관련된 동향은 아주 크게 놓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액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쌓았고 대외 부채 구조도 나름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면 신흥국 괜찮네요? 라고 하면 사실은 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특히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한국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랑 달라서 외환위기 안 간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맥으로 나중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작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막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자금을 빼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외환 보유액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에 걸쳐서 막 한 천억 달러 정도 열심히 쌓아놨는데 몇백억 달러씩 며칠에 이렇게 막 돈을 빼서 나가면은 그걸 당할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흥국 디폴트가 나요 안 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더해서 봐야 될 거는 그래서 그 신흥국이 괜찮은가 뿐만 아니라 달러가 더 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약세로 가면서 모든 그 위험 자산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더 강세로 가려면 전 세계가 더 불안불안해갖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다 몰릴 때나 네. 가능한 거고. 네. 저희가 3월 초, 중순에 때 많이 봤죠. 그러면 달러가 반대인 약세로 가려면 어떤 상황이 되면 되는 겁니까? 최근에 달러가 어땠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가도 굉장히 미국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뭐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되게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달러 지수는 희한하게 100점 몇에서 99점 몇 이렇게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요즘 달러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횡보요. 라고밖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약세도 아니고 강세도 아니고. 네. 근데 보통은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가격이 반등을 하고 빅스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고개 세 가지가 보통 세트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특히 2, 3주 동안은 달러가 다른 거에 비해서도 왜 이렇게 달러는 안 내려오지 약세로 안 가지 좀 이상한 상황이었죠. 네. 이상한 상황이었고 달러가 지금 제가 아까 100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지수가 1990년 이후 90년 이후 2000년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달러 지수가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레인지가 있잖아요. 네. 중심축이랄까요? 중심축을 해놓으면 상단이 102인가 그럴 거예요. 네. 밑에가 한 82 정도 되고 82? 네. 거의 8 그냥 뚝 끊어서 80에서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평균은 90이에요. 지금 굉장히 강세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심 밴드의 상단에 와 있으니까 사실은 막 강세로 가고 있진 않으니까 한숨을 돌린 거지 되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안 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한 세 가지의 이유로 해서 달러가 그래도 5월에는 좀 불안함이 더해지진 않을 거다. 조금이나마 약세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의 재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왜 달러의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제활동이 재개되어야 제가 GDP가 막 이렇게 팍팍 안 깎이고 좀 덜 깎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그나마 경제가 아 이제는 좀 바닥을 진짜로 잡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워워시켜줄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는 뭘로 결정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각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의 비율 말이 어려운데 연준의 총 자산이 지금 6.5조예요. ECB 자산은 한 5.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더 통화 가치라는 건 돈을 많이 풀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 그 돈을 막 풀 때는 더 많이 푼 통화의 가치가 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2008년, 9년, 10년에도 그랬고요. 원래 연준하고 ECB하고 총 자산 규모가 ECB가 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막 그 자산 규모도 조금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ECB가 더 많았는데 한 3, 4주 만에 연준의 자산이 54%가 늘었어요. 최근에? 4점 몇 조에서 6.5조로. 네. 요즘은 숫자가 단위가 다 몇십 프로예요. 더 확 늘어서 지금은 ECB 대비해서 연준의 자산이 한 20% 정도 많아요. 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달러가 더 많이 풀려 있다.
그래서 유럽이 되게 경제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지금 수급이랄까요?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달러가 더 많이 풀려 있으니까 달러는 이렇게 스물스물 약세로 가야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꼭 20% 많다고 해서 통화가치가 20%만큼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걸 몇 프로냐, 언제냐, 그거는 좀 애매한데요. 연준 자산이랑 만약에 22 자산이 엇비슷했다면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지금 20% 많으니까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달러도 많이 풀렸으니 좀 약세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아. 라는 생각이고 마지막 하나는 유가죠. 유가. 유가가 요 며칠 사이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나. 유가랑 원래 달러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네, 반대로 가는 거긴 하고요. 네. 왜 제가 유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가도 반등을 했고요. 빅스도 내려왔는데 최근에 여전히 불안한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가예요. 유가. 마이너스 갔다가 뭐 플러스 네. 몇십 프로 올랐다가 마이너스 몇십 프로 갔다가 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었다면 유가를 보니까 이상해. 여전히 달러를 좀 쥐고 있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가가 꼭 가파르게 반등을 하지 않아도 좀 안정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폭도 좀 한 자리로 좀 줄고 예. 그래야 달러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유가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점차 조금씩이나마 안정되고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회활동 재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자 수도 계속 늘고 그러니까 수요는 위축하기만 하고 네네네. 공급은 늘기만 하고 저장할 데는 없다고 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장할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는 안 좋을 것 같지만 더 막 30% 40% 계속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감산도 좀 한다 하니 네. 좀 저희 수급 밸런스가 안정된다라고 표현하시던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달러는 조금 그래도 100 아래로 내려올 거다.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흥국을 막 다시 막 흔들 정도로 불안하진 않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럼 금 쪽 한번 살짝 노려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잘 모르겠어요, 금은. 아니, 그냥 뭐 달러 떨어지면 뭐 금이야 당연히 그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 그 조금 책 한 권 읽은 애들의 그 위험성 같은 거죠. 원북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책 한 권 읽은 애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것저것 주워 듣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져? 금으로? 네, 이런 아주 심플한 생각들 없애야 되는데 여튼 뭐 반성하면서 우리 저 연구원님은 어디 연휴에 어디 좀 가세요? 전 캠핑 가려고요. 캠핑? 네. 아 캠핑 어디죠? 산 같은 데로? 네, 가려고.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또 고기 거드시고 네. 네, 또 맥주 한 잔 또 하시고 네. 부럽습니다. 네. 그 산엔 모기가 없기를 바라면서 좋은 캠핑 다녀오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쯤 뵙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오늘 연휴 전 저녁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